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연아가 오늘 와서 머리 해주러 오고, 와, 나의 우상, 진짜 군대에서 나의 우상이었던 율리에스 형님을 내가 또 실물로 볼 수 있... 형님 굉장히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야, 반갑다. 야 너는 나 놀러 온다더니 왜 안 놀러 왔냐? 미안해. 아갈약 순간 존나 잡고 안 오더라고요. 미안해. 형님. 와, 이제 빠질 텐데. 율리 형 홍진경 닮았다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저 율리에스 형님 진짜 팬이에요, 팬. 언제부터 팬이야? 나 옛날에 그 남순이 형 방송에서 세 명이서 했잖아. 봤어? 아, 나 군대 있지 않았어? 생방으로 그냥 봤지, 그냥. 군대는 어떻게 봤어? 유튜브로 봤을 거예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예, 형님. 이상하다, 너무... 근데 자는 시간 아니었나요? 요새 군대가 좀 편했네. 아니, 형님. 이상하다. 예, 네, 형님. 야, 일단, 연아, 우리 오늘 일단 머리 하러 왔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아니, 내 머리가 너무 좀 초딩 같더라고, 이렇게 뭔가. 내가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많이 했거든? 너는 이제 짧은 머리 하면은 어떻게든 안 어울린다고 내가 느껴가지고. 근데 맞지? 앞으로 머리를 길러보자. 가르마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이런 형, 이 율리에스 형님 같은 머리도 잘 어울려, 나 진짜로. 아니야, 진짜. 그거는 착각인 것 같아. 오케이. 요거서 조금만 짧은 걸로 가자. 그리고 제발 이승기 머리 하지 말자. 아니, 형님, 제가 옛날에 이승기 머리를 따라한 적이 있거든요. 이 머리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머리 하시면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 회원권 끊으셔야 돼. 내가 50만 원도 끊었어요. 근데 형님 이렇게 봤어요. 아니, 머리는 잘랐는데.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고. 앞머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일자로 통통통통통 나가지고 되게 예쁘게 났거든? 근데 지금은 뭔가 쥐가 파본 것처럼. 아니야, 너 탈모 아니야. 위에 있는 머리가 못 덮어서 그래. 아. 그러니까 위에가 층을 내면 안 되는 건데 정수리 들은 이 머리카락이 덮을 수 있도록 길러주면 돼, 끝. 아, 여기 밑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역시 똑똑해. 역시 골드인 거야. 그렇지. 다만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 뭐죠? 율리 형 이마를 봐봐요. 동그랗잖아. 너 이마를 보면은 올라갈수록 모양 자체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잖아. 상호는 여기를 무조건 가려줘야 예쁘다. 뭐야? 네? 진짜 반갑다, 진짜. 아, 그럼요, 그럼요. 진짜 반갑습니다. 난 너랑 그 컨저링 봤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예, 옛날에 얘랑 영화 둘이서 봤어요. 되게 친하다는 거 엄청 얘기 들었거든. 절친이었죠, 진짜로. 단둘이,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BJ가 사실 금강연아예요. 진짜? 왠지 알아? 우리 밥을 먹으러 가잖아. 연아가 고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맨날 원래 시연이가 맨날 이렇게 밥 고기 이렇게 해주는데 얘 갑자기 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툭툭툭 해가지고 막 시연이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연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연이가 또. 못하는 커트가 없어 그냥 고기도 막 얘는 막 지방질 마블링 아 그러네 마블링을 빼네 아 고기도 커트를 내버리네 그냥 아니, 한우를 한번 먹은 적 있는데 네. 한우는 이제 마블링이 맛있는 거잖아 근데 그 마블링을 잘라 빼내가지고 두둥살만 되더라고 고기를 그냥 그런 그것까지 잘라버린다고? 아니 미용실 하세요 요새? 안 해요 예? 미용 접었어요 아 진짜요? 어 나 그냥 게임 스트리머야 그럼 니 미용 잘해? 나 못해 어? 니가 옛날에 이거 만들고 와가지고 사람들 이거 잘로 존나 놀리잖아 미안해 너 두상이 이런 거 어떻게 근데 레전드 뭔지 아냐 저거 사람들 다 합성인 줄 안다? 여러분 이거 합성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저 진짜요? 네 예 형님 오해 소박이잖아요 되게 잘생겼는데? 상호 잘생겼어요 17년도 이상호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호. 형님 아닙니다 형님 야. 난 이거 너무 레전드 같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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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일단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네. 머리 기르고 오늘 옆에랑 뒤에 깔끔하게 치고 내가 한 달 반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올게 아 예 1월이나 이번 에도 12월 달 시상식? 아 장기 근데... 프로젝트네요 이게 길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피부가 진짜 하얀해 어? 네 형님? 아이유 피부 좋아요 아이유 피부 아, 아이유랑 또 저랑 동갑이에요 아이유. 형님 아 동갑이야? 네 동갑이에요 93년생 동갑 아이, 형님 저 어깨 넓은 편이에요? 좁은 편이에요? 어깨는 아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냉정하게 어깨는 좋게 넓게 뻗어있는데 네 이게 딱 있냐 예? 이거요? 약간만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 비하하시는 거죠 형님? 아니 형님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거기요 왜요 형님? 어? 네? 아, 바른 일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하나, 둘, 셋. 어, 성호야. 아니 무슨 변태 같은데 좀? 아니야 변태 아니면 된 거야. 뭐야? 본 거야? 아니야 내가. 뭐지? 그냥 아직 기다려봐. 네 형님. 에이 왜 그래? 너가 왜 맞았어? 와 진짜. 형 멋있어요. 에이 적당히. 어 비에고랑 그맨디오 지리네요 여러분들. 미쿠 막 군대 있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 코트를? 거기 이발병? 군대 있을 때 내가 그 원빈 따라한다고 나 혼자 밀다가 그게 탭이 뭘 끼고 3mm를 껴야 되더만 그렇지 그거 모르고 3mm로 밀었다가 다 밀어가지고 스님 돼가지고 반항하냐고 대대장님께 혼나버렸지 뭐야 대대장님이 그걸 보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이 원래 헬스 트레이너예요? 옛날부터? 정말 헬스에서 완전 그 원탑 그냥 헬스 트레이너 경력 11년 6개월 차 무슨 줄 그대에 나 6개월이지만 그냥 부끄럽게 어? 그냥 아까 저한테 6개월 넣어달라면서요 내가? 네. 참. 형님 그 막 연예인들도 또 막 해주고 그래요? 아이고 씨 또 내 입으로 얘기하나? 연예인 누구 하고 있지? 아 내가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아 누구 있어? 나 근데 말하면 이런 거 안 돼요 아 약간 좀 그렇지 아 잠깐만 스트 형이야?
어? 나 몰라? 수영 말고 말고 아야. 애인지긴 연예인이 아니지. 아유. 오늘 근데 중요한 날. 오늘 우리가 이제 대망의 이제 결승 이게 운동으로 치면 진짜 오늘 바디 프로필 찍는 날이에요, 형님. 저희가 지금 게임으로 치면 오늘 멸망전 4강전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기고 올라가면 결승이에요, 결승. 아, 그럼 오늘 스타일링 해야겠다. 어? 스타일까지? 스타일링 해야지. 근데 게임이랑 스타일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너 캠 얼굴 안 나가? 아 나가긴 하는데. 아 그럼 해야지. 아 그래? 미리 결승전다 멋있겠다. 아 멋있게 나가는 거 아니야? 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너 결승 우승 후보 아니야? 맞아.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해야지. 아 근데 오해한 게 있는데 나 온라인인데? 온라인에서 캠이 나오잖아, 얼굴. 아 오케이. 그럼 그거 이제 막 기사 나갈 때 막 너 얼굴 나갈 텐데. 기사? 이게 기사가 나나 이게? 뭐 짤 써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뭐 이상호 결승 뭐 출전했는데 우승이다. 오늘 4강인데? 오늘 4강인데요? 원래 대한민국 축구 4강부터 그렇지. 네, 일단 네 알겠어요. 일단 네. 비에고 팀 그면 존나 웃기네. 비에고? 예, 아 비에고라고 형님. 롤 챔피언에서 형님이랑 똑 닮은 챔피언이 있거든요. 비에고 해야지. 비에고 막 그거 뭐야 이거. 맞아 그 구멍, 예 구멍으로 다 잡는 거. 나타나고. 맞죠. 따라 나타나는 게. 아 그 자식 존나 싫어. 난 무조건 그렇게 대내야 돼. 아 걔 너무 싫어. 그러는데 내 또 오늘 오늘 또 가슴. 아이고. 예 옷을 자르신 거예요, 형님? 뭐예요? 옷을 자른 거예요? 뭐 앞치마 하신 거예요? 아니 앞치마 아니에요? 형님 같은 사람들한테는 나 진짜 트레이너 받고 싶소 하면은 1회당 막 몇백만 원 이렇게 나가죠? 티를 바로 끊는 게 아니라 일단 숙지를 내주는 거야. 중요한 그래. 거는 내가 옆에서 계속 애기처럼 잡아주다 보면 어떻게 했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 혼자 할까? 못하죠. 안 되지. 그때 혼자 운동을 할 수 있게 재미를 붙여주는 역할. 그 전에 먼저 숙제를 내주는 거야. 이걸 임무를 완수해오면 내가 PT를 결제를 받아주겠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제가 형님한테 만약에 받고 싶다고 했어요. 형님이 갑자기 야 상우야 너 가서 푸시업이랑 하루에 이렇게 하고 와. 근데 나같이 영악한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일주일 뒤에 가서 형님 다 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 어떻게 찾아낼 건데? 어떻게 찾아낼 건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푸시업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잖아.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해서 묵직하게 들어가. 좀 그거를 만졌을 때 어깨 가슴이 얼만큼 열렸는지 여기서 티가 나지. 아무리 구라를 쳐도 그 자리에서 한번 시켜보면 알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얼마예요? 저런 아니 그니까 운동할래요라고 했을 때 공짜로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저런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의지만 보여준다면 솔직히 돈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왠지 알아? 생각보다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없어. 저런 일단은 형님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자기 전에만 그냥 운동 깔짝 조금 해서 해도 되는 거. 식단은 별거 없어. 원래 먹고 있는 거에서 내가 먹으라는 것만 더 먹어주면 돼. 아 진짜요? 나 먹는 건 너무 자신 있지 형. 형님 왜냐면 내가 닭가슴살을 좋아해. 근데 닭가슴살이 안 물려 사람이 진짜로. 야 이러면은 뭐야 타고난 건데. 저 옛날에 운동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닭가슴살을 안 물리는 거야. 난 아무리 먹어도 10개 100개를 먹어도 안 물려요. 그래서 피부가 백색이구만. 그러니까 형님 저 진짜로 저 닭가슴살 안 물려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형님. 저 형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님? 나랑 파트너 하려고 하기 전에 나는 약간 1대 5각계고 2대 5각계를 한번 넘어 쓰고 올라와야 돼. 아 연하요? 나 있으면 밑에 뭐 더블 병력이 그렇죠. 밑에 있죠. 또 그 밑에 뭐 금강연화가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뭐 까도룩이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누가 있겠어 감수기가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누가 있겠어 피라미드 다 단계네요.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네트워크 말이야. 야 무슨 우리 여자친구분은 지금 뭘 먹고 있는 건가 탄수화물 흰 아니 근데 저거 뭐야 이거 볶음밥이야? 그런 거 같아요. 아니 뭐야 흰쌀밥이 있는데 옆에 볶음밥이 왜 있지? 아이고 파워헤드 저거 설탕 8개짜리 아이고 오 야 선생님 오 미쳤는데요? 선생님 운동 안 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외모면? 아이고 자신감 너무 넘쳤다. 자 일단 여러분 머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